네, 안녕하세요. 미라쌤입니다. 저는 현재 명상하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상하고 필라테스는 원래 보통 같이 하나요, 보통? 보통 네. 다른 분야로 많이들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명상을 하시면 명상만 하고 필라테스만 필라테스만 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명상하는 필라테스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몸을 재활 운동을 제가 1대1 레슨을 하는 회원님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쟨 눈을 못 본다거나 뭔가 제가 몸을 잠깐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랑 되게 다르네. 뭔가 내향적이신데 눈도 못 쳐다보는 걸 보면서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명상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명상을 공부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명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보통 이제 명상에 대한 책들을 보면 반복론이 나오잖아요. 뭐 앉아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명상을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앉아서 눈을 감는다거나 뭐 가만히 서서 혹은 안 그렇죠. 서서 자면서 하는 그런 명상 방법들이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화가 날까?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 왜 내가 긴장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이론부터 공부를 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 내 과거의 기억들을 다 이제 전부 다왜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여러 좀 포괄적인 범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상하고 필라테스가 결합이 되면은 어떤 뭐 시너지 효과? 이동이 오, 일어나는데. 굉장하죠. 이거 거의 마지막에 굉장히 빵 터뜨려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그쵸. 어깨가 뭉치기도 하고, 그쵸. 갑자기 두통이 오고, 뭔가 가기 싫은 상황에 막 심장이 떨리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래서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분명 마음에 무언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집착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거꾸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몸에 허리 통증으로 나타난다든지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자신에게 뭔가 꼭 약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는 필라테스는 결국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하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책 제목에 마음 홈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음 홈트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쓰신 건가요? 마음 홈트는 아시죠? 홈트 집에서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바로 홈트인데요. 몸은 이렇게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마음은 사실 되게 소홀히 하기 쉽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홈트는 이제 마음만 하는 홈트는 아니고 이제 몸도 같이 운동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자꾸 따로 분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안해져요. 그럼 이게 지금 마음을 먼저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음 홈트는? 예를 들면 마음 홈트라고 하면 제 책에 0단계부터 7단계까지 실전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쉽고 따라하기 좋은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혹시 피디님이 가장 뭐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저요? 작가님 늦게 올 때. 저 오늘 늦게 왔나요? 아주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 아니죠?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 갑자기, 그거 화나죠. 그럴 때, 이렇게 화가 갑자기 팍 하고 날 때, 호흡을 세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엄청 늦게 와서 한 30분 딜레이가 됐다 생각을 하시면, 막 여기 촬영장도 빌렸고 이제 우리 피디님 이 스케줄도 굉장히 꼬이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화를 확 하고 내는 게 아니라 호흡을 세번 하면서 들숨 그리고 깊게 흐 날숨 이렇게 세번 하면서 당장의 화가 이만큼 났던 게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면서
혹시라도 피디님이 저한테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작가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네. 근데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 상황에 그쵸. 대해서.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요. 최소한 내가 후회할 만한 상황은 아. 만들지 않게 돼요. 아직 그런 게 이제 마음 움트군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게 되고. 아. 그래서 트러블이 날 일이 없고. 아. 사회생활이 편안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이제 네. 스튜어디스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스튜어디스가 원래 꿈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럼 스튜어디스가 되신 거예요? 전 사실 네. 전혀 꿈이 없어서 네. 대학 졸업 후에 그냥 네. 각종 알바를 했거든요. 뭐 주유소에서 와이퍼를 판다든지 꼼장어집에서 서빙을 하고 네. 동대문에서 그 스카프 네네. 도매를 하고 그냥 꿈 없이 그냥 돈만 벌고 그냥 그렇게 다니던 때 네네. 우연히 인터넷 그 초록창에 네. 광고를 보고 유니폼 입은 그 승무원 언니들이 네. 갑자기 눈에 빡 띄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그날 네. 등록을 했어요. 승무원 양성학원에. 네. 네. 그게 아마도 제 꿈은 아니었고 네. 우연한 계기로 승무원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 다녀서 바로 합격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승무원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네. 도전해 분들이 있었다면 네.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건데 이게 일반 회사랑은 다르게 네. 서류부터 거의 한 7차까지 굉장히 긴 그 네. 면접이 있어요. 물론 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낙오를 하는 과정이 되게 많고 네. 네. 중요한 건 제 지금이 오히려 더 힘들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네. 제 당시에도 한국인 승무원이 포화 상태라서 외항사에도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굉장히 승무원의 인기가 좀 많았을 때라서 그 뭐랄까요 오픈 그 공고 네. 그게 시험이 잘 안 났어요. 인터뷰 면접 과정이 별로 없어서 네. 되게 힘들었죠. 그럼 뭐 몇 년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아 사실 저는 네. 다행히 그래도 네. 운이 좋게도 몇 년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딱 6개월 정도 딱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 6개월 만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려웠지만 6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다고? 이게 제 자랑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데 저는 네. 다행히 운이 좋게도 네. 네. 그럼 이제 그 6개월 이제 합격하신 후에 그 실제로 이제 스튜어디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삶이? 저는요 네. 직업의 만족도가 네. 정말 한 100%가 최상이라면 거의 한 300%? 네. 엄청 만족하셨네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생각한 그런 딱 삶이었어요? 아니요,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네. 뭐 힘든 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 행복한 스튜어디스의 삶을? 그렇게 행복했던 스튜어디스의 삶이 네.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네. 제가 네. 이제 한 6년 정도 승무원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한 아마도 제 기억으로 한 4년 정도 좀 넘었을 때였어요. 네. 그 크게 비행기 사고를 제가 당하게 됐어요. 어떤 비행기 사고였냐? 제가 일하게 된 일한 그 항공사가 네. 저희 국내 항공사가 아니라 네네. 국외 항공사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항공사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한국행 비행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그 비행기에서 네. 그 인도양인데 거기가 유난히 조금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네. 난기류가 좀 많아서 네네. 좀 저희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사고도 많이 났고. 근데 딱 그 구간에서 제가 그날 네. 그 겔리라고 아세요? 아니요. 보통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 이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캐빈 이제 우리 그 승객들을 담당하는 네. 승무원이 있고 그 안에서 주방을 담당하는 승무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캐빈과 갤리로 나누게 되는데 네. 그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팀제로 하는데 팀제가 아니라 그 매일매일 바뀌는데 네. 그래서 그날 포지션이 매일 바뀌어요. 근데 우연히 네. 제가 그날 이코노미 가장 끝에 갤리에서 네.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때였는데 네. 그때 또 유난히 이제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난교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때 네. 서비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큰 음료 트롤리랑 네. 뭐 이제 아이스크림 나가는 네. 시간이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통은 네. 우리 기장님께서 좌석 벨트 사인 네. 안내 방송을 이제
내보내시거든요. 아, 흔들리면? 그,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네. 트롤리랑 다 넣어놓고 바로 앉아요. 저희도 벨트를 네. 딱 매고. 네네네. 근데 그날은 살짝 흔들려서 아, 여기쯤 많이 흔들리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방송도 없이 빵 하고 내려간 거예요, 저희가. 아, 비행기가? 비행기가 정말로 네. 추락하는 느낌처럼 네. 구궁 하고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확 다시 올라온 거죠. 네. 어, 근데 그게 어, 이 말로는 정말 설명하기가 힘든데 네. 영화 속 장면처럼 이 모든 게 다 빵 하고 뜬 거예요. 네. 근데 비행기가 되게 무겁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그쵸.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그 거의 그 꼬리칸이죠. 네. 꼬리칸에 있어서 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방이어가지고. 다른 이제 승무원 동료들은 네. 어 이제 바로 의자에 앉아서 이 벨트를 맸는데 네. 저랑 같이 준비하던 승무원 아. 동료 딱 저 두 명만 네. 잡을 데가 없어서 네. 그 트롤리가 되게 무겁거든요. 네. 음료가 다 차 있어서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뜨는데 아 잡아야겠다 네. 이거 잡으면 안 뜨겠다 딱 잡았거든요. 네. 근데 다리가 떠버린 거예요. 아. 물론 트롤리도 같이 뜨고 네. 다리도 확 떠가지고 네. 제 여기 왼쪽이 네. 어깨부터 이 허벅지 무릎까지 네. 천장이 확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아. 근데 내동댕이 쳐지고 네. 내려앉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동료가 보이잖아요. 네. 눈으로 볼 때는 네. 동료가 어? 뜨네? 어? 동료 머리가 왜 저기가 있지? 네. 막 여러, 그 서랍으로 제가 넣어놨던 컨테이너들이 네. 다 나오고 친구 머리에 컨테이너가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완전 막 그 우주의 그 영화에서 보면 아, 네. 우주에서 네. 네. 무중력 상태처럼 네. 그때 그 제 느낌이 어땠냐면 네. 너무 신기하다. 어, 너무 재밌다. 이게 뭐지? 네, 네. 정말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사고라는 인식도 못하고 어, 친구가 왜 올라가 있지? 왜 올라가 있지? 내가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꽈강하고 떨어졌죠. 그 정말 짧은 순간인데 네. 그게 벌써 한 8, 9년 됐거든요. 네.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그 친구 얼굴이랑 그 친구 몸이랑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 그리고 네. 그렇게 사고가 나서 네. 제가 이제 몸의 통증들을 굉장히 네.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어. 근데 그 딱 사고 당시에 통증이 바로 왔나요? 어, 아니죠. 네. 사고 당시에는 뭔가 네. 이제 모든 게 다 멈추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병원에서 네. 정기적으로 그냥 의뢰받아야 하는 그런 검사들을 네.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타박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뇌도 멀쩡하고 그래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외국에 있다가 네. 아무래도 안 돼서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와서 네. 한 달 정도를 저는 일을 쉬었거든요. 네. 네. 약간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고 그쵸. 뭔가 이 기회에 내 몸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실은 조금 꾀도 있긴 했는데 네. 꾀도 있긴 했는데 네. 근데 그때가 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승무원을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지만 네. 우리 되게 왜 몸의 통증들 되게 네.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쵸, 그쵸. 뭐 크게 막 암이야 그쵸. 이러진 네. 않고서는 네. 수술해야 되지 않고서는 그쵸. 아 어깨 뻐근한 거 당연하지. 아 네. 두통 있는 거 당연하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네. 뭐 무릎 좀 등산 갔다 오면 그쵸. 무릎 삐 네. 알죠. 네. 어디가 아프세요, 피디님? 저요? 어깨? 목 어깨가 현대인이 가장 시급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20살 때부터 어땠냐면요. 네. 제발 하루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20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격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네네. 몸이 항상 목이랑 어깨는 만성적으로 틱장이까지 있을 정도로 네. 저는 그게 몰랐어요. 틱장인지 그냥 이러는 게 저는 습관인 줄 알았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틱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는 항상 시큰거리고 왜냐면 무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승객 들고 짐 도와주고 네. 맨날 힐 신고 다녀야 되니까 네. 무릎이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 삐긋삐긋했어.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요. 왜 병원을 안 갔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제가 네. 그 통증들을. 그렇게 제가 사고를 당하고 누워서 이제 좀 또 의례적으로 그냥 이제 정형외과 치료 받듯이 네네. 그 적외선 이제 네네. 치료 받는 거 아시죠? 물리치료 이런 거예요. 네, 물리치료. 네. 뭐 낫는 건 없는데 그냥 그쵸? 뭐 받아야 된다고 네,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차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제 그때 경험상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막 계속 누워있고 계속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막 더 뭔가 답답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20살 때부터 아팠는데 네. 헉, 왜 이걸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전혀 저는 그냥 우리 피디님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어깨 아픈 게 요즘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네. 그래서 뭐 고칠 생각도 딱히 안 했는데 그때서야 뭔가 되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크게 그게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뭐 피해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물론 그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걸요. 멍이 정말 거의 제 몸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멍이 이만큼씩 들었어요. 이만큼씩. 엄청 큰 사고였네요. 네, 허벅지 전체가 거의 멍이 들 정도로. 근데 그래봤자 이제 멍이니까 네. 타박상이니까. 아 근데 그럼 그때 그 비행기에서 뭐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아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사고였죠. 기장님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사고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네. 못하게 딱 오는 사고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는 저희가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막 해명을 받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고 뭐 승객분들도 크게 다친 건 없었고. 안 다치진 않으셨죠. 그렇죠. 그럼 진짜 큰 사고는 사고였네요. 진짜 추락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네. 다행히도 네. 그때가 이제 보통 저희가 7시간 비행인데 5시간 정도 지났을 때라서 보통 이제 다 주무실 때. 보통 이제 승객분들이 거의 다 앉아서 쉬실 때고 네. 저희는 이제 2차 서비스가 나갈 때라서 네. 승무원들만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정말 다행히도 많이 없었어요. 다행이다 진짜. 그래서 사실 네.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게 정말 인간인지라 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만 너무 유난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또 그 친구 그 앞에서 봤던 친구분은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게 다시 일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 친구는 이제 현지인인데 네. 그 이제 우리 인도네시안 특성이 굉장히 행복도가 높아요. 동남아 네. 분들의 네. 특성이 네. 굉장히 해피 해피 뭐든지 긍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성격도 굉장히 네. 예민했고 네. 뭔가 우울했고 네. 뭔가 따지고 들려는 성격이었고 그때 뭔가 다 마음에 안 들던 그런 딱 그 시점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큰 사고였다기보다는 네. 저에게만 굉장히 특별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아까 멍 진짜 엄청 든 게 작가님만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다른 분들 그 얘기 했어요. 다른 이제 동료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심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를 약간 당하시고 이제 내 몸을 이제 돌보게 된 계기가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을 이제 돌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필라테스예요. 아 그럼 그때부터 필라테스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때 네. 제가 하도 아파하니까 네. 나 사고 나서 그런지 여기도 아프 저기도 아파라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네. 친구가 너 원래 아프다 그랬어 거기. 네. 그래서 되게 또 대수롭지 않게 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공감을 못 받으니까 너무 네. 또 서글프고 그치. 근데 친구가 그때 필라테스가 재활 운동인데 이게 되게 좋다더라 하면서 그때가 한 8년 제가 지금 8년 차니까 강사 되기 전이니까 10년 정도 됐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막 그때는 별로 네. 유명하지 않았어요. 필라테스가? 네, 그때는 요가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인기 있었지 네. 필라테스도 지금 인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정말 생소한 운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가 1:1 재활 레슨을 네.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 많이 고쳐준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그래 이 기회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안 되겠다 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게 그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사고 때 덕분에. 그럼 실제로 그 효과가 있으셨나요? 굉장했죠. 한 달 만에 막 몸이 좋아지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케바케 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왜 그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인지는 아세요? 잘은 몰라요 사실. 뭐 요가는 대충 아시죠? 이렇게 하고. 유연성 같은 거에. 필라테스도 비슷하긴 한데 네. 이런 이제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필라테스 센터에 가서 네. 그런 그 말이 있어요. 필라테스 센터에 몸 고치려고 네. 등록하려고 갔다가 네. 필라테스 레슨 가격표를 보고 놀란 뼈들이 네. 저절로 알아서 맞춰진다고. 비싸다는 얘기죠? 얼마나 비싼데요? 보통 이제 네. 워낙 또 다르긴 하지만 센터마다 네. 보통 이제 가장 뭐 저렴한 게 6만 원 선부터 1회예요? 네, 보통 12만 원 선까지도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한 8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회 1시간에.
그럼 이걸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두 번 정도 하나요? 그거는 또 이제 케바케죠. 개인마다? 네. 일주일에 5일 가면 너무 좋죠. 네. 매일매일 네, 이제 습관도 고치고 체형이 그치.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뭐 비용의 이유나 뭐 스케줄의 그쵸, 이유로 그쵸. 보통 이제 두세 번 정도 가는 거를 권하긴 하죠. 아, 엄청 비싼 운동이네요. 이게. 비싸요. 그렇게 이제 그럼 몸을 뭐 필라테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료를 하신 거고. 근데 이제 본인 책을 보니까 그 스튜어디스 할 당시에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좀 풍요로웠는데 속은 굉장히 어두우셨다고. 맞아요. 어떤 뭐 계기가 있을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물질적으로 정말 많이 풍요로웠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동남아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사셨나요? 지금의 제가 네. 상상도 못할 만큼 네, 네. 그냥 되게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네, 네. 어떤 예를 들자면 네. 제가 혼자서 그 네. 서울로 치면 청담동에 네. 있는 고급 아파트에 네. 원 베드룸 네. 그 방 하나짜리가 네. 딸린 그 아파트에 혼자 네. 살았고 굉장히 비쌉니다, 월세가. 그럼 그때는 이제 저축 이런 거 안 하시고 이제 월급 받은 거 다 거기서 쓰시고 이런 삶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또 거기가 네.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비가 제대로 네. 갖춰지지 않은 곳에 살다 보면은 그쵸.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벌레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좀 위험하기도 해서 저는 그때, 뭔가 많이 뽐내고 싶어 했던 그런 시기라서 그런데 살고 1년에 거의 한 10번 정도는 당연히 해외여행을 왔다 갔다. 아, 해외 사시는데도? 해외. 아니, 그건 해외가 아니죠. 해외가 아니죠. 네. 그럼 진짜 뭐 인스타그램에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막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인스타그램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속은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느꼈어요. 네. 그 이제 명상 공부, 네. 마음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네. 비교했던 제 마음이더라고요. 비교? 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지정이요. 특히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주변 친구, 동료가 되겠죠. 네. 만약에 친구가 나 이번에 티파니에서 새로 나온 뭐 반지를 미국 여행 가서 사왔어. 근데 여기서 사면은 택스가 붙어서 얼만데 네. 거기 가면 뭐 100만 원 뭐지? 얼마더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네. 저는 티파니 티가 뭔지도 몰라요. 네, 네. 그때는 관심도 없을 텐데 네, 네. 친구가 한 거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그걸 사러 미국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냥 친구가 한다 그러면은 네. 갖고 싶어 해야 돼 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장기간 연애를 하면서 막 네. 5년, 7년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네. 저는 근데 막 1년 정도밖에 못 사귀었거든요. 네.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네. 제가 가진 거에 만족을 못하고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저게 없지? 네. 친구가 뭐 했어? 나도 네. 할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해야 행복한지는 전혀 모르고 네. 그냥 남들이 하는 게 따라하는 게 행복한 거다 해서 그걸 계속 비교하고 나는 가지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거에만 집착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아도 항상 우울했고 뭔가 공허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음에.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에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해외에도 많이 다니시고 하신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 지금만 돌이켜 봤을 때 이 돈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이요? 물론 돈이 네. 많으면 좋겠죠. 네네. 근데 돈에 이끌리면서 행복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런 마음? 그럼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작가님은 이제 이게 없어도 행복하다를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어도 행복하고 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만약에 만 원밖에 없다면 네. 만 원짜리 동대문에서 가방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뭐뭐똥 가방을 갖고 싶고 네. 뭐뭐 메스 네. 그런 가방을 갖고 싶어서 일을 해야 되고 네. 뭔가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를 계속 그 고민해야 되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보다는 네. 내가 가진 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게 바로 이 명상이었죠. 근데 명상을 뭐 이제 막 처음 막 공부했을 때부터 야 이거다 나 이제 뭐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전혀 안 그랬어요. 기간도 있고 공부를 또 하면서 뭐 깨달음이라든지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그런 이제 뭔가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를 깨달으시게 된 시간이랄까? 사실은요. 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이 깨달음은요 평생 동안 계속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평생 동안 그렇게 크게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계속 새로운 친구들이 나타나고 좋은 게 계속 나타나요. 저라고 뭐 에르메스가 안 좋겠어요? 네, 네. 한번 만져보기로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 일단 수양을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이거를 정말로 남자를 네. 돌로 보라 막 이런 네. 이런 것처럼 네. 이 가방이 있어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내가 내 가진 돈으로 충분히 구매를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욕심인지라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충분히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저는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연습해야 된다. 약간 다이어트랑 비슷한 거고. 다이어트 평생 하는 걸 배워가지고. 아 평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배워가지고 저도. 아 그 과거에 또 먹을 거 굉장히 집착했던 때가 있으셨더라고요. 아 네.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 집착은 지금도 해요. 아, 네. 지금도 네. 이 먹을 것에 대한 사실 제가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식탐이라고 그쵸, 하죠. 그쵸. DNA가 네. 제일 크겠죠. 맞아요. 네. 이 식탐이 제가 외동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서 그냥 먹는 게 다 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굉장한 대식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 피셜 아빠 말씀에 의하면 네 살 때부터 짜장면 하나를 다 먹었다고 혼자 할 정도로 네. 제가 식탐도 많고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네. 새벽 6시부터 막 삼겹살을 구워 드세요. 저희 집이 막 그랬거든요. 곱창도 먹고 새벽 네. 그 6살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식탐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는데 지금도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이 명상을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운동 강사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무조건 해야 돼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제 마음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마음을 위해서 조절하는 연습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조절하는 것도 명상으로 되나요? 그럼요. 이게 정말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에서 이제 지금 이제 마음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는데 마음과 이제 필라테스 두 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다이어트를 만약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명상이 먼저입니까? 필라테스가 먼저입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 저는 명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일단 중요하군요. 일단. 네. 아무리 운동을 하루에 5시간을 해도요. 네. 막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가서 기름진 거 먹어버리고 맞아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 운동했으니까 먹을 거야 막 보상심리에 막 더 먹어요. 그럼 안 돼요.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있어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나쁜 것만 먹지 않아도 최고의 다이어트라는 거 아시죠? 나쁜 것만 먹지 않아도 나쁜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치킨? 아, 피자? 맛있는 거? 새벽 2시에 먹는 그런 음식들 굉장히 맛있고 달고 하지만 지방을 붙이게 그쵸, 하는 것들 그런 것만 피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데 그게 참 힘들죠. 힘들죠. 유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난 시기에 있으셨다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뭘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식탐이 있었던 거는 그 선천적으로 진짜 말랐어요. 제가 그 직장이라고 하거든요. 일자장이어서. 흡수를 잘 못해요. 음식물을. 그래서 바로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요. 하루에 세네 번 넘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안 쪄서 저는 이제 마음을 놓고 평생 막 먹어왔던 거예요. 특히나 그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던 시기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제가 이제 2년 동안 간 경험이 있는데 그때 6개월 동안 처음 가서 6개월 동안 7kg 가졌어요. 뭐 그때 뭘 드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찔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45kg로 되게 말라서 뼈다귀라는 네. 별명을 막 들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막 마음 놓고 그 호주에 가서 네. 거의 한 평균 한 네. 6개 정도를 아침, 간식, 점심, 네. 간식, 저녁, 야식 이렇게 먹으니까 네.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는데 정말 그것도 화려하게 항상 먹었어요. 뭐 이렇게 햇반 하나에 기만 하나 놓는 게 아니라 네. 뭐 밥, 된장찌개, 계란찜, 뭐 나물, 무슨 고기볶음 이렇게 해서 먹는 네. 게 그때는 뭔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마음이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응.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네. 그저 그냥 이제 해외다 보니까 네. 뭔가 친구도 없고 그쵸. 있어도 약간 그게 정말 진정한 그쵸. 친구가 네, 아니라는 그쵸, 느낌? 그쵸.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래서 그냥 허한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을 공부하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은 게 네. 불안함이었어요. 불안함? 응. 네. 사람이 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은 네. 그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 스트레스 받을 때 피디님도 드시지 않아요? 먹죠. 네. 초콜릿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몸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혈당을 빠르게 높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잊혀버리게. 그러다 보니까 그 혈당을 높이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초콜릿도 네. 좋지만 가장 몸이 원하는 건요, 정제된 탕수화물. 빵, 밀가루, 면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너무 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있었던 처음에 갔던 6개월 내내 그렇게 6끼를 먹었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밥, 면, 밭, 면 계속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체중 관리 잘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네. 저만의 팁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탐을 줄일 순 없더라고요. 식탐이 타고 나가지고 네. 또 먹을 거를 먹어본 사람이 먹을 그쵸. 줄 안다고 네, 그쵸, 그쵸. 이게 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 먹어본 맛이 안 먹어도 돼가 아니에요. 먹어봤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맛있는지 맞아요. 아니까.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 식탐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 식탐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요즘에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아, 갑자기 막 곱창, 막창 이런 게 엄청 땡겨요. 네. 헉, 안 되겠다. 이렇게 괴로울 바에는 계속 생각하고 안 먹고 참다 보면 오히려 막 자기 전에 생각나서 시키거든요. 네. 그럼 더 늦고 더 살쪄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드세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드시되 네. 뭘 하냐면 네. 시킨다? 네. 시키면은 최소 30분, 50분 걸리잖아요. 네, 배달이. 그때 운동을 엄청나게 하세요. 저만의 팁은 네. 딱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그 네. 짧은 30분과 50분 동안에 네. 미친 듯이 운동을 해요. 특히 제가 싫어하는 운동. 만약에 뭐 유연성이 없어서 막 요가가 힘들면 요가를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하체는 엄청 탄탄한데 상체 근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체 막 3세트씩 막 5세트씩 해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평소에 밀어놨던 운동들 있죠. 네. 그거를 그때 하면은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먹어야죠. 네. 이게 정말 뿌듯하고 네. 이게 너무 잘한 일 같아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저는 이제 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솔직히 먹고 싶은 게 막 이렇게 정갈한 한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막 땡길 때는 네. 막 치킨, 피자 그쵸, 막 이런 게 족발 이런 게 땡기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저탄수화물을 줄이고 우리가 항상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주먹밥, 네. 볶음밥, 이런 거, 막국수 네. 이런 건 최대한 시키지 말고 이런 메인 메뉴 있죠. 곱창, 막창, 닭발. 너무 먹고 싶네요. 뭐죠? 족발 이런 걸 시키되 네. 탄수화물 밥, 면을 빼고 그 대신에 계란찜이나 야채 쌈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저탄수화물식이 돼서 속도 편안하고 운동했으니 그게 또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엄격한 뭐 식단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네요. 저는 그럼 스트레스 네.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말씀드렸죠? 네. 오히려 더 많은 그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불안함으로 그렇게 7kg까지 쪘던 과거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조절하면서 그 기회를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드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그 작가님 이제 그 스토리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도전하신 걸 책에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키 제한 162라고 써 있었는데 작가님께 159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도 이제 그걸 지원을 하셔서 합격하신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난 안 되겠거니 하고 지원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이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158이었어요. 아 정확히 그때가 근데 아니, 지금은 컸어요. 아직 컸어요? 필라테스에서. 아 몸이 뼈가 커졌구나. 네, 척추가 이제 굽어있던 네, 게 네. 펴지면서 아. 1.1cm가 늘어가지고 거의 160 거의 다 되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아직 소원인 160은 못 넘었지만.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네. 정말 더 작았죠. 근데도 승무원에 도전한 계기는 네. 사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럼 그 못 보신 건 아니죠? 그걸. 몰랐어요. 아, 모르고 지원해 나중에 보니까 이제 키장이 있었던 거예요? 아, 어떤 이렇게 네. 제가 그때 승무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네, 네, 네. 바로 등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가면 상담사가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등록시키면은 커미션을 그쵸, 이제 그쵸,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네, 네, 네. 워낙 어렸을 때고 몰랐던 네, 텐데 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저를 등록시킨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사실 설명은 했어요. 네. 저에게 이제 뭐 키가 좀 작은 편인데 네. 그래도 외향사라는 국내는 이제 162cm라는 네. 조건이 있었는데 그 외향사는 그때 157도 있었고 오. 158도 아, 있었고 네. 160 항공사마다 워낙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조건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외항사에 하면 될 거다라고 이제 해주셔서 등록은 하긴 했는데 네네. 사실은 좀 사실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네,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럼 이제 키가 제일 작으셨나요? 제가 제일 작았어요. 그런데 외항사면 이제 벌써 외국계니까 영어도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외국어 잘하셨나요 원래? 아니요 그때 하나도 ABC에 만 알았어요. ABC만. 어떻게 근데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간 거죠. 아, 그 외항사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거는 아니지만 네네. 우연한 계기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갔고 영어를 했고 네. 그러면은 나 외항사에 이제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학원을 끊고 호주에 가신 거예요? 그게 되게 복잡해요. 네. 학원은 제가 먼저 끊고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막 그때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호주에 가게 된 게 사실은 이게 사연이 굉장히 긴데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 네. 아까 제가 7kg 쪘다고 했잖아요. 네. 되게 원인이 불안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호주에 가서 영어가 안 늘어서 내가 불안한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지금 와서 네. 정확한 원인을 바라보니 네. 제가 그때 승무원 학원을 끊고 네. 공부를 하던 와중에 이제 아빠가 이제 이혼 가정이었는데 아빠가 네. 또 이제 재혼을 하셨고 이제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랑 17살 차이 나는 아이가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얹혀서 살았죠. 얹혀서 네. 이제 눈치를 보고 사실 좀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새엄마가 정신적으로 많이 좀 안 좋으신 분이어서 네. 힘들었는데 아빠가 또 이혼할까봐 제가 이제 입을 꼭 다물고 다 괴로움을 다 이제 감당을 하고 네.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네. 이제 의붓 동생이. 그쵸. 근데 아빠가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모가 되어달라고. 한 달에 이제 제가 알바를 했던 때니까 네.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 아이를 좀 봐줄 수 있겠냐라고 네.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냥 뭐 당연히 가족이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넘어가려는 찰나에 네. 제가 딱 정신을 딱 차리게 됐어요. 네. 지금 이렇게 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나름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학원도 다니고 있고 물론 키도 작고 네. 남들보다 뛰어난 건 없지만 뭔가 꿈도 없지만 네. 뭔가가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딱 그런 강한 뭔가 예감이 들어서 사실은 도망갔어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가 승무원이라는 큰 꿈이라기보다는 그때 승무원이어서 영어를 해야 됐었고 그때 같이 이제 공부하던 그 오빠랑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야 너도 갈래?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 돈 얼마 필요한데? 뭐 그렇게 유학원 알아보다가 그때 마침 타이밍이 그래서 안 되겠다. 갔구나. 가야겠다. 그래서 더 그때 호주 때 네. 불안함이 커졌고 더 많이 먹게 되고 한국에 오기 싫었고 뭔가 미래가 더 불투명했고 그랬던 계기가 있었죠.
이제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 그 불안함의 원인을 뭐 영어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처음에 찾았었군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이건 언제부터 그러셨던 거예요? 아 생리통은 생리할 때부터 그랬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네, 계속 시작할 때부터 몸이 정말 안 좋으시긴 하셨던 거죠, 보니까. 몸이 정말로 제가 아까 스무 살 때부터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저는 성격이 워낙에 까칠하고 예민했거든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예민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피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예민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에서든 뭐 모든 게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출산이랑 거의 그 고통이랑 맞먹는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에 그 정도로 아 이게 남자분이라 더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진통제는 일단 안 듣고요. 내성이 생겨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쓰러졌어요. 그냥 기절을 해요. 생리통 딱 시작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기절해서 경비원이 저 이렇게 실어다 준 적도 있고 헬스장에서 헬스하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그 목욕탕 있죠 샤워실 앞에서 그냥 한 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못 일어나서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서빙해야 되는데 식은땀이 너무 흘리고 이 허리를 못 펴요. 생리통이 심하면요 허리를 누가 창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골반이랑 허리를 이걸 못 펴가지고 서빙을 해야 되는데 저 그냥 벙커에서 잤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생각하면 정말 많이 아팠네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생리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생리통이 그냥 원래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그 한약도 먹고. 달맞이 종자유라고 그 호르몬에 좋은 또 영양제도 있고 석류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걸 전부 다 먹어봐도 일시적으로 살짝 나아지는 것 뿐이지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막 포기했을 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없애려고 한 적은 없어요. 포기했어요, 사실. 생리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명상을 하고 몸이 뭐 필라테스를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생리통이 안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도 그냥 아 이번만 그러겠지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몸도 당연히 예전에 갖고 있던 통증이 2만 가지였다면 지금은 거의 0이에요. 0으로 줄어들어서 생리통도 사라지는구나. 저는 물론 뭐 골반 교정에 좋은 운동도 있고 정말 한약이 잘 맞는 분도 계시고 영양제가 잘 맞는 분도 계시지만 병원 가면 무슨 말 하죠? 요즘 스트레스 받나요? 네네. 정말 뭐 때문에 감기 때문에 가도 뭐 위염 때문에 가도 장염 때문에 가도 스트레스 받아서 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전 처음에 진짜 돌팔인 줄 알았어요 다들. 아니 왜 다 스트레스 받았냐고 물어봐. 아니 뭘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가 뭐 할 때 안 좋냐 이런 거를 물어봐야지 왜 자꾸 스트레스를 물어보지? 그게 정답이에요. 스트레스가 진짜 사라지니까 장기가 너무 편안해지고 평생 갖고 있던 이런 생리통이 말끔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왜 사라졌을까요? 바로 맞아요. 이 갑자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제가 꾸준히 이 마음 홈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홈트를 그러면은 이게 얼마 정도 했을 때 이제 그 생리통이 싹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내가 다 없어지던가요? 마음 홈트에 얼마나 진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작가님의 경우는? 저는요 자랑 하나만 하면 제가 굉장히 뭘 빨리 습득해요. 몸도 예민해서 뭔가 반응도 빨리 오고 그만큼 또 빨리 아프고 그래서 뭔가 그 빨리 습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래도 조금 많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저는 근데 제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도 한 분이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배우려고 정말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을 막 다 만나러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에 다 다른 방법들, 네. 다른 이런 가치관들로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도 찾아보고 저분도 찾아가 보고 또 요가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1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홈트는 작가님이 만드신 단어인 거고 맞아요. 명상 선생님들이 찾아다닌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마음 홈트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음 홈트는 이제 제가 만든 이 홈트 방법이긴 한데요. 네네네. 저에게 우선은 가장 도움이 됐고 제가 지금 명상 지도자 일을 하면서 상담을 되게 많이 오세요.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특히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에게 치유를 받으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솔루션을 주었을 때 가장 효과가 빠른 것들만 제가 네네. 모아놓은 게 바로 저만의 마음 홈트예요. 0단계부터 7단계까지 네. 그 단계가 있는데요. 네. 꼭 0단계부터 해주셔야 돼요. 왜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네. 조급하잖아요. 그쵸. 0단계가 바로 그 조급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 뭐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좋아져. 한 달 했는데 안 좋아지고 아 100일 하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일 했는데 왜 안 좋아져.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 좋아질 것도 다 사라지거든요. 일단은 욕심을 다 버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좋아져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물론 환경이 다 다르고 네. 태어난 유전자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한 달 만에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50년을 해도 솔직히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0단계 이 조급하지 말라 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7단계까지 있어요. 대략 이 0단계 7단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0단계부터 7단계까지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 제가 가장 효과를 보고 네.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하세요라는 거는요. 네. 1단계 그리고 2, 3단계까지인데요. 네, 네, 네. 이 1단계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하기.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그쵸. 만약에 우리 PD님이 네. 상사가 앞에 있어요. 네. 상사가 또 뭐 라떼는 말이야 혹은 막 잔소리 시작했어요 뭐 회식하자고 네, 해요 나 바쁜데 네, 네. 그러면 그냥 그때 화를 내고 인상이 찌푸려질 수 있지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눈을 바라보고 하셔도 돼요. 미간을 바라보고 네. 한기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떠들 분은 계속 떠드세요. 맞지. 맞죠? 네, 저희가 고칠 수 없어요. 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신만의 고집이 더 있고 그쵸. 자신만의 이런 가치관이 정말 이제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서 또 화가 나면 저희만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대가 누가 됐든 네, 내 그쵸. 아이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호흡을 참을 인 3개면 화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딱 1단계 호흡하기가 가장 중요해요. 2단계는 뭔가요? 아 그리고 2단계는 바로 이 감정을 바라보는 단계인데요. 네. 혹시 감정이라고 하면 피디님 어떤 게 생각나요? 감정이요? 감정 화 아닌가요? 아 화가 많으신가 봐요. 아, 화밖에 안 떠올려주시나요? 아, 감정은 화밖에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현대사회가 삭막합니다. 여러분 행복, 즐거움, 신남, 흥분 네. 굉장히 이제 감정의 종류가 많은데 네. 우리 이렇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화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뭔가 감정을 바라봐요 하면은 막 이렇게 낯뜨겁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를 잘 몰라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말을 답변을 잘하거든요. 순수해서 그 아이들은 아직 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른들은요 뭐 화? 분노? 짜증? 그쵸. 정말 부정적인 단어밖에 말을 안 해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제대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네. 우선 제가 네. 1단계 호흡하기로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 화났을 때 그 상황이 네. 왜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난 심호흡을 3번 한 다음에 그다음 원인을 찾는 건가요? 맞아요. 그 순서대로?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당장 지하철이고 막 이런데 갑자기 네. 나 혼자 명상할 순 없잖아요. 네, 이상한 네. 사람으로 바라보고 네. 그런 장소도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1단계를 일단은 알려드리는 건 눈 뜨고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하기를 먼저 한 뒤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네. 정리하면서 이 밤에는 좀 이제 센치해지기도 하지만 그쵸.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자면 네. 우리가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자는 동안에 이 무의식이라는 것도 발현이 되고 나의 심리적이나 신체가 쉬는 시간인데 그때 쉬지를 못해요. 그 분노가 이 몸에 쌓여 있으면. 왜 꿈도 그런 네. 꿈을 꾸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상사한테 꼭 혼나는 네, 꿈.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막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꿈, 혹은 사고 나는 꿈.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런 꿈을 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바로 자기 직전에 이 감정 바라보기를 하라고 많이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 그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네. 내가 가장 크게 감정이 일어났던 거, 그게 행복한 일이든 화가 났던 일이든 뭐든 좋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행복한 거 혹은 불행한 거 둘 중에 하나겠죠. 네. 크게 나누자면,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아, 나 오늘은 이때 행복했구나. 아,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아, 달달한 그런 케이크를 먹었어. 혹은 아, 내가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어. 네. 아, 그래, 나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하고 그냥 그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 자면 되는 거고, 혹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네. 보통 그게 보통 그게 네. 많이 일어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화나는 상황을 차분하게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황이나 그 상대방이 앞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최근에 가장 화난 게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글쎄요. 근데 뭐 사실 가끔 있는 거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엄마랑 많이 트러블이 이제 보통 이제 엄마랑 딸은 좀 네. 이제 자주 이제 네. 왜 아들은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데 네, 딸은 막 옆에서 막 말을 제절제절 하면서 네.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네. 엄마랑 딸이. 근데 저는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항상 이제 부딪혔던 게 엄마가 저한테 하는 그 말들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뭐 이거 해줘 그럼 아 엄마가 해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엄마가 너 오늘 일하니? 엄마, 내가 몇 시까지 일하는 거 아직도 몰라? 이렇게 확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대입을 해보자면, 네.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왜 그때 엄마한테 짜증을 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그냥 정말로 질문을 했던 것 뿐인데,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죠. 일하는 거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를 수 있어. 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섭섭한 거예요. 무관심이. 나는 분명히 몇 시에 끝난다고 말을 이미 며칠 전에 했는데 네. 또 까먹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일을 하시느라 맞벌이를 네. 하시느라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어요. 약간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저는 항상 혼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해먹고 네.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강아지랑 저밖에 없어서 저는 그게 되게 서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말에 엄마 나 롯데월드 그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롯데월드 가고 싶어 그러면은 다음 주말에 가자라고 약속을 네. 해요. 엄마 약속 있다고 네. 이번 주는 아, 알아서 다음 주말에 가. 그 다음 네. 주말 기다려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 돈을 주고 친구 누구랑 갔다 와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엄마는 또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가요. 엄마는 워낙에 외향적이라서 친구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냥 정말 별거 아닌 그런 질문에도 엄마가 저는 막 날이 서서 왜 그렇게 말해? 왜 또 물어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네. 우리네 상황에서는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원인이 다 있어요. 네,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니까 네. 계속 저는 짜증내고 엄마는 얘가 왜 이러는지 쟤는 성격이 이상해. 저한테 맨날 그래요. 너는 성격이 이상해서 누가 너 데려갈지 걱정이다. 그럼 전 또 열받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그치. 나왔잖아. 네, 그쵸. 어떻게 그치.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 계속 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이제 바라본다는 그 원인까지 찾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원인까지 찾아가면 좋죠. 근데 보통은 네. 이제 깊게 생각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네. 어색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읽었는데 네. 그 인간들은요 네. 그 선천적으로 그런 생각을 타고나고 있다고 해요. 나에게 재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일어나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네. 다른 사람만 피해를 입지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원래 인간에게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반대이신 분들 있죠. 네. 그 불안하신 분들은 네.
완전히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아. 나에게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아. 것이다. 어. 나만 네. 불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이 지금의 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항상 저는 그냥 말씀을 들어드릴 뿐이에요.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이 지금의 불안한 심리를 최대한 그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실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인지 능력과 나더라도 그런 불행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불안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감정 바라보는 게 원인을 알면 내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원인을 내가 알았다. 그 다음 해야 될 공부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네. 바로 내가 이제 원인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내가. 아, 그래서 짜증이 나는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네. 그러면요, 더 이상 그게 일어날 순 있어요. 똑같은 네. 상황에서도. 네. 그런데 이해는 돼요. 아.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만약에 100이었다면 네네. 짜증이 확 100으로 났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네네. 다음에는 아 뭐야 또 저러네 아나 아,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 탓이 아니라 내 감정 탓이야 원인은 나한테 있어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줄어들게 되면 네. 이성적으로 되게 되고 네.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 지혜롭게 엄마 나는 엄마가 무관심할 때마다 짜증이 나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거든 엄마 짜증한 엄마한테 짜증 안 내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한번 말했을 때 기억을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해가 이게 대화가 잘 된다면 네. 이제 내 어렸을 때까지도 얘기를 꺼내는 거죠. 아. 사실 내가 엄마 이랬다? 내가 엄마 그랬을 때 엄마 알아? 이런 감정이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어. 엄마 좀 도와줘. 나도 짜증 안 내고 싶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도 정말 많이 깨닫고 바뀌게 돼요. 아 이게 지금 3단계인 거잖아요. 아 이게 2단계예요. 이게 2단계. 2단계까지만 들어도 네. 이게 뭐 상황이랄까요? 감정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총 7단계라고 하셨죠. 맞아요. 7단계 때는 뭘 하는 거예요? 아 7단계 때는 7단계 때는 시각화가 들어 있어요. 어떤 걸 시각화죠? 제가 인생에서 원하고 싶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제 이거예요 0단계 내가 내 변화를 조급해하지 마라 네네. 그리고 1단계 호흡하면서 지금 현재 머물러라 네. 현재 상황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라 2단계 감정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의 원인을 알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그 감정을 통해서 나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 네. 그러면은 피디님에게도 피디님의 상황이 있겠네. 피디님이 이렇게 뜨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저한테 뭐 짜증을 낸다든지 뭔가 뭐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지 해도 아, 이 사람은 이게 트라우마일 수 있겠구나. 내가 엄마한테 그런 무관심에 대한 섭섭함이 있듯이. 그래서 약간 이해가 하게 돼요. 말을 듣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4, 5, 6, 7단계까지 가서는 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나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어? 감사하게 돼?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써나가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것까지. 이제 7단계까지 가면 이제 내가 이제 살고 싶은 바라는 삶을 사는 건가요? 바라는 삶을 산다? 라기보다는 네. 바라는 삶을 사는 나를 상상하면서 네. 이미 현재에 만족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지는 법이네요. 맞아요. 지금 행복해지는 법. 그 책에서 이제 마음 근육을 키운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 몸의 근육을 키우는 건 뭐 운동을 하고 해서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마음 근육을 키운다는 건 어떤 건가요? 똑같아요. 만약에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이 근력이 없으신 분들이 네. 만약에 무거운 뭔가 네. 박스를 아래에서 위로 들려고 해요? 네. 그럼 어떨까요? 못 들겠죠? 못 들 뿐만 아니라 네.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네. 손목을 삐끗하거나 네. 평소에 내가 아프던 약하던 때로 그 무게가 확 긴장이 오겠죠? 네. 근데 이 마음 근육을 운동시킨다는 거는 네. 바로 이 몸을 운동시키는 것처럼 내가
이 무거운 박스를 언제 들지 몰라요. 언제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몰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운동하는 건 어떻게 운동을 하죠? 지금 마음 운동처럼 예. 0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쭉 계속해서 그렇다고 하나를 빼지 말고요. 0단계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면은 내 마음이 화가 났던 게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고 이제 소통이 되고 하면서 삶이 편안해지고 이 삶의 지혜가 생겨요. 내가 이때는 좀 강하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나아지는구나 라는 이 삶의 지혜를 이 마음 홈트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감사도 이제 고도의 마음의 운동이라고.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감사하는 이 마음이 가장 필수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당장 제가 가진 이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하나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뭐 하나 이렇게 뭐 바랄 게 없거든요, 별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숨쉬고 말 잘하고 이거 하나에 이미 감사한데 만약에 제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인터뷰 망했어. 이런 거에 뭐 아쉬워한다거나 후회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나 오늘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한 기회가 있었네. 이렇게 새로운 멋진 피디님을 만나서 그리고 더 멋진 구독자님들을 만나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아예 상황을 계속 부정적인 상황 대신에 생각 대신에 긍정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감사라는 게 뭐 많은 책들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쉽게 되진 않잖아요, 잘. 맞아요. 그럼 그 처음에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좀? 훈련? 훈련은 그냥 일단은 가장 베이직한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아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네, 별로 이제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실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그래서 마음 홈트를 0단계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명상이나 뭐 운동이든 이게 벽이 이만큼 두터운데 갑자기 벽을 깨려고 하면 안 돼요. 그쵸. 천천히 하나하나 깨나가야지 이렇게 깨려고 하면 이미 제 몸이 먼저 다치죠. 이미 거부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명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종교 같잖아요. 그쵸. 믿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살아있는 거에서 감사해보세요. 뭐야,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아있는데 뭘 감사해. 너무 교주 같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인 거예요? 어디에 오시는 분들이요?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저에게? 사실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오시겠죠, 아무래도. 저를 찾을 정도면은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책이나 너무 좋은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사실 절박해서 오시거든요. 저에게 들어줄 내 마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혹은 정말로 앞이 깜깜해서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랑 연결되는 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나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됐어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특히나 이 알바생들이 되게 비싸졌잖아요. 급여가 저희 때랑은 너무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많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접을 수도 없고 접자니 손해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자니 있는 직원들도 지금 막 너무 힘들게 하고 그게 그때 바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직원이 분명 적지만 모자라서 힘들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손님도 그래도 한 명이 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출도 그래도 오늘 이만큼이라도 벌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겠죠. 맞아요.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일 찡그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찡그리면서 이렇게 자꾸 피디님 본다 생각해봐요. 좋겠어요? 안 좋죠.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내 직원한테 이렇게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해주면 그 지금 있는 직원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고 오시는 손님 한 분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더 좋은 일들 계속 끌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일단 행복하면.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작은 것이라도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보면요. 일단 내가 행복하고요.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당연히 매출은 늘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이제 뭐 클래스라든지 이런 마음 모티를 하실 때는 뭐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수업의 그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제가 현재 나가고 있는 거는 뭐 기업 강의도 나가고 있고 네네. 혹은 명상 센터에서 직접 제가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혹은 이제 바깥에서 숲 명상이라든지 숲 테라피 요즘 특히나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밖에서 바깥 공기도 제대로 못 쐬고 답답하잖아요. 마스크 네네. 쓰고 그래서 야외에서도 이제 걸으면서 그냥 이 숲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현재에만 집중하는 그런 명상들을 하고 있죠. 장소는 이제 크게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럼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수 제한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뭐 1대1로 하는 건지 아니면 1대 뭐 100명을 두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유형에 따라 다르죠. 이분이 저에게 혼자만의 고민을 터놓고 싶고 뭐 프라이빗한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터놓고 싶을 때는 1대1을 신청해서 저와 이제 일정을 조율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강의들은 이렇게 20명 혹은 뭐 100명 이렇게 강당에 모아서 제가 이제 앞에서 오늘은 조급함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오늘은 불안함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룹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죠. 작가님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잃어보신 적 있으시더라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1,000만 원 전재산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전재산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뭐 현금이었죠. 그냥 이제 유동 자산으로 천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던 그 절친이 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하면 그 3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1,3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보기보다 되게 뭐랄까요 잘 믿어요 사람을. 친구를 믿었군요. 근데 그 친구도 저랑 한 2년 정도 거의 사회에서 만난 친구긴 한데 굉장히 인연이 깊었고 항상 저를 위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라니까 조심하세요. 그쵸. 항상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다고 하고 또 당장 뭐 한 달 뒤인가 바로 준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돈에 눈이 멀었죠. 천만 원 투자해서 1,300 번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죠.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바로 연락을 끊겼나요? 아니요. 그럼요? 사기를 안 당해보셨군요. 피디님 연락을 하고 나중에 연락 절대 안 끊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은요 계속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신고를 못하게 해요. 미라 씨 갚을게요. 미라 씨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미라 씨 이래요. 미라 씨 조금만 일주일만 기다려줘.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당하고 보니까 경험이 재산인 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그렇게 한대요. 절대 끊고 도망가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몇십억 이렇게 막 횡령하지 않은 이상 이런 정말 잔잔바리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계속 아직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정도로 선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했다라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놀게 하죠. 그럼 이제 언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진짜 그러려니 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정말 그렇구나. 그 사람이 감방에 들어간 이후로 진짜요? 감옥에 이제 들어간 이후로 종결이 났군요. 네. 들어간 이후로 안 되는구나. 그랬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읽고 뭘 깨달으셨어요? 다시는 돈 안 빌려주려고요. 그게 엄마든 친구든 누구든 이제는 제가 뭐 어려우면 정말 밥을 사주면 사줬지 절대 저는 돈은 이제 안 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 몸틀 해본다면은 어떻게 좀 운영해 볼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잃었지만 뭐라고 해볼까요? 그때는 1,000만 원을 잃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경험을 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냥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이제는 절대 누구도 안 빌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지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저를 미워했거든요. 자책을 하고 너 왜 그렇게 멍청했어? 너 왜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어? 자책을 한 게 한 달 동안 좀 거짓말 못해서 한 달 동안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렸어요? 너무 제가 잠을 못 주셨어요. 내가 너무 미워서 그러니까 제가 예민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옛날의 습관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가위에 막 눌려가지고 땀을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그게 괜찮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네. 아 좋은 경험했구나 천만 원짜리 정말 경험을 했구나 다시는 1억 뭐 사기 당할 거 다행히 그때 천만 원밖에 없어서 그쵸. 다행이다. 그래서 좋은 경험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앞에 나아가서는 네. 그 사람이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마음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감사합니다는 네. 다 연결이 돼요. 아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네. 그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혼자 시골에서 살게 되었고 친구들에게까지도 뭔가 조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네. 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아마도 그게 씨앗이 되어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이제 몸과 마음의 공부를 만나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되찾았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몸이나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만 틀어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 불안한 원인, 외로운 원인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꼭꼭 공부하셔서 작은 거라도 실천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 책이 된다면 더욱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미마 홈트라는 미라쌤의 몸, 마음, 홈트레이닝 해서 미마 홈트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들이지 않고 네. 뭔가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지 않더라도 제 카페에 들어와서 스스로 네. 말을 하고 스스로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마홈트에 들어오시면 자신의 고민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몸이 왜 여기가 아픈지 저에게 질문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거기 있는 회원님들이 이미 또 너무너무 선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와 다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에너지 받고 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